역시 종이의 지판국판 전 세계 리메이크가 이래도 되는가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메이크가 개봉 하루 만에 전 세계 3위. 이건 넷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간 사랑이 극중에 너무 녹아있는 것이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긴장감을 좀 떨어뜨린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청자님 반응입니다. 시청자님 반응. 오징어 게임의 버금가는 대박이라고 합니다. 긴급 3일째 넷플 순위 훅 들어갑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개된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 1은 25일에 이어 26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전 세계 넷플릭스 글로벌 TV 프로그램 부문 3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다 1등 먹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관찰했던 일본 넷플 순위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넷플 1위. 대박입니다. 저 돗자리 깔아도 될 듯합니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 1은 리메이크를 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모로코 등 11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3위인데 2위와의 차이가 간발의 차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전 세계 2위 선언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 김홍성 감독은 어려움도 밝혔는데요. 원작을 워낙 많은 분이 보셨고 저도 리스펙트하고 있고 리스펙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호불호 나뉠 거라 생각은 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작이 갖고 있는 장점을 많이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여기에 우리만의 이야기를 씌우면 재밌지 않을까 싶었다 라며 원작이 가진 재미와 특성을 해치고 싶지 않았다. 저는 한국판 종이의 집에 저희만의 특성을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극중 도쿄가 방탄소년단 음악을 즐겨 듣는 설정에 대해선 BTS 노래를 넣은 이유는 실제로 북한에서 많이 듣는다고 하여 이를 기반으로 설정한 거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유지태는 도쿄역에 전종서를 두고 인상 깊었다. 배우가 가진 신비로운 마스크가 인상 깊었다. 이어 잠재력이 많은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전종서가 영화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후 드라마로 확장되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잠깐만요. 일본 반에 들어가기 전 한국 네티즌 반응 한번 던집니다. 비급 갬상물로서는 재밌어요. 오히려 비급 갬성 설정이 좋았어요. 사투리에서 삐걱거렸지만요. 통일, 하회탈, 자개 장식 등등 새로웠어요. 해외 시청자들에게 사투리 억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도쿄에서 빵, 히로시마, 나가사키키 안 쓴 거에 고마워 하면서 써봐라. 일본 본 넷플의 10순위의 절반 이상은 한국 작품이던데 어차피 피볼 거 아닥하고 보기에 박혜수는 진짜 때려 죽거시기 이고플 만큼 금연기 잘함. 유지태는 박혜수의 열연으로 원작의 베를린과는 또 다른 긴장감이 형성되며 스토리를 견인한다는 칭찬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베를린 역을 파트 1의 핵심 캐릭터로 꼽았습니다. 그는 베를린을 연기한 박혜수를 언급하며 박혜수 씨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전화해서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잘 부탁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라며 박혜수 씨가 베를린 역을 잘 소화해주셔서 파트 1은 박혜수 배우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라 생각할 정도 라고 박혜수를 치켜세웠습니다. 일본 반응입니다. 원작에 너무 빠져서 그런지 아무래도 비교하게 된다. 보다가 점점 한국판의 캐릭터에 익숙해지면 한 시즌이 끝나버렸어. 원작은 라틴감 넘쳤지만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한국판에서 무리하지 않을 정도의 로맨스와 한국 재료가 추가되긴 했어. 트위트에서 깨달았지만 도쿄의 유래가 반일 요소가 있었던 것은 슬프다. 한국의 크라임 작품은 겹겹이 짜인 스토리의 능숙함이나 질주감이 기분 좋다. 당연히 스페인 팬과는 별개로 몰려드는 집단의 수많은 실수들을 회수하는 방법, 교수의 정체에 도달하는 것들도 척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페이퍼하우스로 완벽하게 성립되고 있다. 게다가 나라 자체가 분단국가 통일 탈북 수용소 등 이런 작품 제작에 좋은 소재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강하다. 집단 심리를 조종하는 장면이나 마음의 민감 표현이 오징어 게임만큼이나 능숙하다. 또 그거 라는 느낌의 도쿄의 유래는 이것도 약속이겠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스페인 쪽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이 리스트에 넣은 지반년 정도 지났는데 한국 쪽이 아는 캐스트분이 많아서 보기 편할까봐 한국판 봤어요. 인기 있는 작품의 리메이크인 만큼 재미있어요. 연애가 많아서 놀랐지만 스페인이고 저 상황이고 뭐 있을 수 있어. 스릴 만점. 설정이 스노드롭이랑 비슷했어. 재미있었다.
원래 페이퍼하우스 본 적은 없지만 남한은 북한과 통일했다는 가공의 이야기로 출발 북한 문제 넣기만 하면 드라마에 훨씬 깊이가 난다. 넷플릭스에서 총 6화. 오리지널 본부는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남북이 통일된 설정이 재미있고 앞을 볼 수 없어서 상상미를 넘어오는 전개에 빠졌습니다. 인질보다다 강도범을 응원하고 싶을 정도로 도둑 집단당 개개인에게 감정이입해 빠져들었더니 사망 플래그가 설 것 같다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역할의 효과도 있지만 유지태보다 박혜수와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